인생을 살아가면서 밤의 시간을 걷는 것과 같은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예외 없이 이런 밤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자의 기록인 엘리 위젤의 나이트는 인간의 가혹한 밤 경험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실제 경험을 자전적 이야기로 기록하면서 위젤은 참혹했던 유대인들의 생활을 증언했습니다. 나치 장교의 곤봉에 머리를 맞으며 죽어가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힘없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도 맞을까 봐 두려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도 꺼내놓습니다. 전광석화처럼 벌어진 일, 갑작스럽게 끌려간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을 모두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남게 된 위젤은 그 후 기자와 작가로서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이 기여한 공로로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엘리 위젤의 나이트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자긍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하나님 부재 경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절망의 밤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을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할 만큼 현실적인 생존 본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숙연한 마음으로 직시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무거움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들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또한 밤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새벽에 올지 언제 아침에 올지 모르는 미지의 시간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다양한 상황과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지요. 밤은 때로는 빛과 반대되는 흑암이나 어둠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빛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밤도 공포와 두려움, 정신적인 혼란이나 고통과 괴로움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서의 밤은 꿈을 통해서나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아이 때 밤에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솔로몬도 성전 낙성식을 마친 후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또한 밤은 낮 동안의 일을 멈추고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하거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의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의 밤은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밤의 상징 가운데는 영적 성장을 위한 밤이 있습니다. 얍복강에서 밤새껏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밤이 대표적이죠. 야곱이 분노로 가득 찬 형을 피해 도망한 후 20년 만에 그 형을 다시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의 밤입니다. 일생 중에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밤, 처절할 만큼 고독했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투쟁은 인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성취를 위한 기도, 복을 받기 위한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존재가 변화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밤은 낮 동안 잊어버렸던 존재,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했던 시간 동안은 밀쳐두었던 존재를 새롭게 기억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밤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특권임을 알게 합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을 세워
하나님과 씨름할 만큼 끈질겼던 야곱을 보여 기도는 투쟁이라고 부를 만큼 절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도 때로 밤의 경험을 합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영적 성장도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성장통 같은 정화의 과정, 영성 생활의 달콤함이 사라지고 영혼이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 경험입니다. 마치 아이를 혼자 걷게 하려고 어머니가 품에서 내려놓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정화하는 시간이고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들, 그런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창문을 닦는 과정과도 같고 그 결과는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의 경험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신의학자이자 영성 지도자인 제랄드 메이는 중독에서 회복되는 과정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고 싶은 욕구로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집착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들해지고 열정을 다했던 일들에 더 이상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새벽을 갈망하는 일, 아침을 기다리는 것뿐이고 변화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고 변화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사실 밤은 어둡고 춥지요. 빛은 밝고 따뜻합니다. 어두운 밤을 걷고 있을 때라도 빛이 있다면 덜 어둡고 덜 춥습니다. 그래서 밤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 존재를 왜소하게 하는 두려운 밤의 터널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의지하여 아기 예수를 찾아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그 상징이 됩니다. 성공의 사제이고 영성교사이자 작가인 신시아 부조라는 분은 희망을 살아있는 존재의 속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지탱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미래에 이루어질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희망은 밖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시아 부조는 이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희망의 원천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나온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은 사람의 얼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사람들이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들은 목자들의 이야기도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일상의 삶에 지극히 충실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시편에서 우리는 밤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애타는 마음들을 만나게 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부르짖는 목소리, 마침내 만나게 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가 어느새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시편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드러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시편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탄에 빠져 부르짖거나 기뻐서 찬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피상적으로 시편을 읽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하게 속마음을 내어놓으라고 초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편에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겸손은 자신의 죄를 아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밤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룩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 존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통감하면서 달과 별을 의지하여 밤길을 걷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영성가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진실은 하나님은 겸손해진 영혼을 속히 구원하시고 거룩한 겸손이 천국문을 연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찬 패인 구덩이가 아니라 영의 곡식과 열매가 가득한 골짜기, 바로 겸손해진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겸손은 그런 사람에게 피어나는 꽃이고 마치 보물을 지키는 금고처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며 교만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겸손한 영혼은 자신의 업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되고 순종과 친절과 유순함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앤드류 머레이도 겸손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겸손은 최고의 덕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과 사귐은 겸손의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인 겸손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생깁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돌려드리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연약함을 내어놓는 겸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스승이라 불리는 아빌라의 테레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 자신을 안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은 주님께 받은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하나님의 겸손을 생각할수록 겸손에서 까마득히 멀리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 고백하면서 참다운 겸손은 예수님께 눈을 돌릴 때만 배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 애쓰며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외적으로 보이는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기인식과 존재 형성입니다.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적 시선으로 자기 영혼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외면의 모습은 내적인 마음 상태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보다는 주님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이러한 겸손한 영혼이 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밤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환대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타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낯선 것에 대한 환대보다는 의심과 혐오, 배척과 적대에 익숙한 시대이지만 환대는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가치이고 헨리나 오웬이 말했듯이 동료 인간에게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라는 말씀에 따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낯선 이들에게도 환영과 보호 속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많은 환대와 베품을 받았습니다. 자커 데리다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환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로서 누구라도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무조건적 환대를 베풀라고 하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그네 경험입니다. 머물 곳 없이 떠돌아다닌 경험이 헐벗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절대적인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 없는 경험을 한 사람이 환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없었던 경험, 잃어버렸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겠지요. 환대가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환대는 최초이자 최고의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확인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일까지 포함되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보호 속에서 안정과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는 사랑의 일이 환대인 것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완전한 인격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밤을 보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주고 따뜻한 불빛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서두에서 밝힌 엘리 위젤의 노벨상 수상 연설의 한 부분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밤의 왕국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은총의 순간이고 한시간 한시간이 헌신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총과 헌신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것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목숨은 우리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